형제들이 보통 닮는다 그러는데 뭐 두 분은 소름 끼치게 우리 둘이 닮았다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방송에서도 아마 좀 나왔을 텐데 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거를 엘른델름 네. 제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약간 좀 있죠. 둘이 저도 똑같은 거니까. 형 엘른델름을 좀 많이 해요. 양세찬 씨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얘를 지적해요. 너 이거 방송할 때 이거 보기 안 좋다고 리크로즈 바르라 그랬는데 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너무 똥스럽거든요. 이런 거 좀 안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웃음 코드가 다른 좀 다른데 재밌다면 좀 부담. 이게 앞으로 가져봐야 되지. 재현 씨 방금 봤어? 잖아요. 자 오늘 저 특집이란 말이죠. 형제 특집입니다. 주제가 어머님이 누군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양세찬 씨, 양세찬 씨, 우리 개그. 일단 저 전현무 씨 팀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개그계 작은 머리 형제 바리 바리 양세 바리 everybody shake the body 양양 brothers 양세요 양세찬.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양 형제는 박나래 씨가 네. 그 빌린 1억도 좀 그 갚고 네. 부모님께 집도 해드렸다고 해요. 근데 1억을 박나래 씨한테 너무 빨리 갚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갚아가지고. 박나래 씨가 정말 실제로도 술 먹으면서 그 나 가끔 너네 집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한테 돈을 끌었어가지고 빨리 갚고 그리고 마무리했죠. 예.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검은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검은 돈을 그래서 빨리 갚았어요. 양세찬 씨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다 했습니다 진짜. 항상 50에도 다 했어요 정말. 50이지 말바까지 하면서 이끌하고 알바 찍고 아파도 찍고 시원해. 심지어 인형 눈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양세찬의 새끼발이 그만하세요. 조금씩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양세찬 씨가 형이 연예계 쪽 종사하시는 분하고 결혼할 거라고 미리 귀뜸을 했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너무 좀 세상도 흉흉하고 하고 그리고 바쁘고 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을 만날 일이 아예 없어요. 아, 이 방송 안 하는 거. 항상 뭐 방송 뭐 그치. 아니면 뭐 코디네이터 뭐 다 포함하시고 작가님들 뭐 아나운서 분도 계시고 한마디로 네. 유재석이나 신동엽을 꿈꾸는 겁니까? 아나운서 쪽이고요. 아나운서 PD. 자, 아나운서 PD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 둘, 셋. 아나운서.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 얘기로는 약간 양세형 씨가 도끼병이 있다라는 그 제보를 그래 많이 들었어. 도끼병이라는 게 누군가 날 좋아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네. 내가 찍혔다 이렇게 네. 한마디로 김지민 씨가 그 약간 착각한 적 있다고. 이 형이 오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형이 진지한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경연들이 상황이 어떠니까 이게 되게 진지한 얘기면은 되게 그 진심원이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얘기하다가 너도 나 좋아하네. 약간 이런 너도 나 좋아하네. 약간 착각을 하는 거지. 약간 앞에서는 안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서 야. 근데 야 김지민이랑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그래서 왜 그러면은 존나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김지민 씨가 이 사실하고 되게 동색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네. 정말 쥐구멍이라도 생길 줄 알았어. 숨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게 뭐예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이렇게 뭐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제가 얘기한 거를 되게 심각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술잔 비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주고 그래서 이게 나를 배려해주는 건가? 근데 김지민 씨 말고도 박나래 씨도 약간 조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한 적이 있다고. 원래 이제 양세찬 씨로 알고 있는데 네. 동생이 아니라 형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잠깐만. 박나래는 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쪽이잖아요. 어때요? 세찬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나래 누나는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많은 개그맨들을 붙였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세영이 형이 찜을 했었어요. 아 찜을 했어요? 어제, 그 근데 발로 빵 깠잖아요. 빵 깠어요. 찜빵! 불러서 온 게 저예요. 그러면 박나래 씨가
다 좋아했는데 조세호 씨만 안 좋아한 거예요? 안 좋아했어요. 아, 저는 좀 어려워요. 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진짜로. 조세호 씨. 아니요, 진짜로. 저는 좀 어려워요. 세차 씨가 좀 얘기해 보세요. 조세호는 개그우먼들 사이에서 좀 조세호 씨는 어때요?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박나래 씨는 지금 이 두 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른 남자한테 좀 꽂혀 있습니다. 누구요? 다른 남자한테 좀 꽂혀 있습니다. 누구요? 저랑 방송 같이 하는 분은 나에게 꽂혀 있어요. 누구요? 얘기해 보세요. 기억 봤어? 아니야. 그 페퍼톤스 이장원 씨라고. 아유. 제발 좀 만나게 돼.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린다고. 떼는 거 알려드린다고. 조세호 씨는 저 장동원 씨를 좋아한 거로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짝사랑이었죠. 짝사랑이 아니라 풋사랑. 우리 진짜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진짜 수없는 드라마들이 이게 뭐 이 안에 도깨비가 있고 다 있어요. 거성사자도 있고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어요. 주인공 얼굴 살짝 좀 다른 거지. 다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럼 양세찬 씨는 박내라 씨랑 완전 끝났어요? 예, 그 돈 다 갖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 건 이성적인 친구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친구관계예요. 저는 사실상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난 너랑 사귈 거야. 막 여기까지 이제 갔는데 내가 정중히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박나래 씨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사실 매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여서 많은 친구인데 이제 저희 둘은 그건 거죠. 같은 개그맨 개그우먼은 뭔가 좀 그래서 박나래 씨가 만약에 뭐 기상캐스터나 뭐 그런 쪽에 있었다면은 된다면 아, 예. 분야가 달랐다면 예. 그랬다면은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박나래 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상캐스터가 되면 만날 적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상캐스터가 되면 만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했었잖아요. 철병남이네. KBS 아나운서 공채도 KBS 아나운서 해설신이 원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중고동락 했었고 저희 집에서 맨날 같이 자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형제들이 보통 닮는다 그러는데 뭐 두 분은 소름 끼치게 우리 둘이 닮았다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방송에서도 아마 좀 나왔을 텐데 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거를 넬름. 제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약간 좀 있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형 넬름을 좀 많이 해요. 양세찬 씨도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얘를 지적해요. 너 이거 방송할 때 이거 보기 안 좋다고 리크로질 바르라 그랬는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너무 똥스럽거든요. 이런 거 좀 안 했어요. 재밌어서 너무 재밌는데 웃음 코드가 좀 다른데 재밌다면 좀 볼까? 이제 앞으로 가져봐야 다시. 지난주에 방금 못 봤어? 없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세영이 형이 처음에 이제 화상고 이제 쪼뽀쪼뽀 했을 때. 야,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명절 이럴 때 가면 친척들이 저 딱 등장하면 아이고 쪼뽀기. 일가 친척 와 이게 있어. 다 진짜 진짜 할머니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 TV 앞에서 쪼뽀쪼뽀 하면 와. 이었다가 이제 개그맨들은 이제 그 이제 코너가 끝나면 가끔 맞아요. 이제 주춤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수염 치고 이리오시오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이 다 이리오시오 아이고 이리오시오 쪽보기 절로 가시오 이렇게 진짜로 이게 왔다 갔다 되게 냉정하게 유재석 선배님도 어머님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유누님이라고 어머님 진짜요? 아니에요? 정말 왜죠? 정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우리 가족들은 네. 본인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좀. 예, 아 진짜예요. 미국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진짜예요. 조세영 씨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조세호 씨가 2년 주기로 한 번씩 좀 무섭게 변한다. 조세호요? 사주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 사실 그 조세호 씨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그냥 망나니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못 지키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양세찬 씨도 아시겠지만은 그 딱 그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저는 그걸 넘는 걸 너무 재밌어요. 장난을. 장난.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집에서 아우 재밌었다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이 좀 근데 이제 그 세호 형이 그거를 좀 많이 잡아줬죠. 아니 네. 제가 경험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주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한 3년 전인가 제 생일날 이렇게 후배 개그맨들 다 초대를 했어요. 두 사람이 명품 편지샵의 이 쇼핑백 안에 신발하고 이렇게 옷가지를 넣어서 딱 장가서 저한테 형님 이거 조금만 마음입니다 하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술을 제가 다 샀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야 고맙다 야 진짜 형 그 잘 신으세요 저희가 모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가서 세영이 세찬이가 준 선물 내가 이제 딱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먹다 남은 케첩하고 뜯어진 컵라면이 뜯어진 컵라면이 박스한테 있더라고요. 난리가 나지. 그 주제는 야 뭘 줄까 형 그냥 음식 쓰레기를 좀 얼려서 줄까. 뭐가 쓰레기 뭐가 아니야. 그걸 냄새 나니까 녹을 거야. 그래서 걸려. 야 누가 좋을까. 개그맨들이 오히려 이렇게 선물 줄 때 이렇게 좀 약간 더 힘든 게 그냥 뭐 명품 이런 거 백화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리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명품을 하나 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박스를 사용해서. 버리지도 않아요. 그럼 명품 안 준 거예요? 안 준 우리가 입어야죠. 우리가 입고 박스나 이거를 주면은 이 얘기가 회자가 되질 않아요. 아, 완성되지 않죠. 그럼. 아, 진짜 얼마 전 양념치킨을 이렇게 싸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겠지 했는데 양념만 입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싸느냐. 과자 같은 걸 찍어 먹으려고. 새우과자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네. 아주 별로 아니야. 자주 하고 잠잘 때 어때요? 아니 본인이 여기서 당할 거라 생각을 안 해. 생일날 뭔가 당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은 없어요. 조세호가 근데, 이제 근데 세호 형은 진짜 선물해줘요. 좋은 거 이제 선물해줘요. 저 형 이 형은 이제 형이야 형 형이에요.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원빈하고 장동건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원빈하고 장동건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말을 해줘야죠. 앞에를 얘기해줘야죠. 예, 그 갑자기 그러면 멘트심 때문에.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 원빈 형제 같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아, 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뭐.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만약에 갑자기 살인마가 나타나서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럼 전 제가 죽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근데 그 작가님이 와 진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양세찬 씨도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 갑자기 울컥해서 울뻔하다가 참고 다시 아 그렇군요. 예, 눈물 다시 넣군요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양형제가 예전 별명이 동주천 또라이였잖아요. 동또라면서 동. 아, 그 얘기 많이 유명해요. 제 저도 제 학년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고 동생도 동생 학년에서 가장 재밌는 친구인데. 저희 둘에게도 약간 서로서로 서로 약간 그런 짓을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떤 장난을 쳤어요? 저희 집 이제 빌라였었는데 이제 빌라에 보면 이제 밑에 우유 넣는 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쇠 하나 갖고 가족들이 다 쓰죠. 쓰는데 이제 그거를 키에다가 자석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유통 밑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붙였지. 안에 붙이는 거야. 아~ 그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문 동생이 통통통 문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든 게 아 잠깐만 제가 지금 문 두들기고 내가 조용히 인기척 안 하면은 손을 넣겠구나. 아 이때다.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쓱 넣는데 순둥. 귀찮지. 이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랑 저랑 그걸 한 거의 진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걸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통통통 안 열어 열어 열라고 한 시간 동안 집에 앉아라는 거야. 열라고 열라고 열면은 정말 그 동토가 대박이다. 서로 이제 놀래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이를 기절시켜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수하고 있는데 아, 머리 감고 있으면은 이렇게 몰래 가요. 이렇게 몰래 가요. 이렇게 눈은 감고 있는 거 거품 때문에 몰래 가. 이러면 얘는 이제 막 놀래는 그럼 그날 밤 소영 씨는 잘 때 또 이렇게 자요. 그렇게 자는 거죠. 예.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를 마친 느낌. 예.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이제 또라이 소리를 무슨 예. 무슨 컨테이너를 타고 아 이거는 또라이보다는 약간 그 세영 형이 예전에 그 별명이 얌생이라는 별명이 아, 있었어요. 아, 제가 얌생이 1, 얌생이 2. 그 저희 집 앞에 그 이제 강변이 있어요. 강변이 거기에서 이제 뭘 하면 좀 재밌게 놀까 이제 고민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그 있죠 스티로폼 큰 거 조립식으로 건물 짓 때 그 그게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걸 타고 놀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저랑 세영 형이랑 친구 두 명이랑 긴 나무대에서 막 배 탄 거예요. 배 타고 근데 저쪽 반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야 이봐! 이거 뭐하는 거야! 주인이 없었던 건 줄 알았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뺑 돌아온 게 보여. 이게 우리가 빨리 노를 쳐가지고 도망을 갔지 그때서 또 와! 근데 이제 다리 막 건너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고 있어. 친구랑 앞에 있는데 형이나 나랑 또 달리가 좀 느리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달리 빨라서 우웅 지나가고. 이건 되게 정말 얘랑 저랑 둘 다 얘기한 게 아니고 둘 다 잔머리 각자 한 거예요. 그 얌생이 거기서 우와 달리다가 거기 옆에 이제 그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달려가다가 저는 그네를 타는 척을 하고 세 형이 돼서 밀어줬지. 이 아저씨가 친구들은 둘이 이렇게 멱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데 걔네 둘만 온 거야. 형이랑 나랑만 이렇게 양생 짓을 해가지고 안 걸렸던 적 있어요. 둘이 말도 안 했는데 딱 아니 제일 맞아. 진짜 그때 호흡은 제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뽑자면 그 호흡이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이호흡이 얼마나 언제 온대? 이호흡이 대박이네.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 싫어. 아니 그럼 형제를 좀 약간 바꿔보죠. 우리 이 말싸움 같은 거를 한번 두 분이 한번 자리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때요? 옆에, 아니, 옆에 네. 앉아. 옆에 앉아. 여기 앉아. 네. 제대로 한번 상황은 뭐예요? 네. 상황을 치킨. 아 내가 얘 몰래 먹은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야 지코야 이거 치킨 너가 다 먹었니? 아까 전에 자기 전에 있길래 먹었어. 아 그래? 미안해. 아니야, 오케이, 자. 고마워요. 잠시만요. 진짜 실제로 해주세요. 진짜 실제로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해봐, 그렇게. 치킨을 살 돈밖에 없었어요. 아, 그 알았어요. 양념치킨. 아, 그럼 자신 너무 사줘야 그리고 식탐이 많아요. 네, 식탐이 많아요. 자, 야, 치코야. 일어나봐. 야, 그 치킨 그거 내가 그거 동마 상원데 그거 다 먹었더라. 아, 미안, 배고파가지고. 내일 내가 살게. 오케이. 그러면 아니 손나는데 제가 못해 주세요. 그러네. 세찬 씨도 그냥 세찬 씨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내 스타일이야. 아니 있는 게 왜 이렇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스타일이야. 진짜 내 스타일. 진짜 내 스타일. 어, 주먹 쳤어요. 땀 들일 줄 몰라 깜짝 놀랐네. 형 왜? 자냐? 자네 왜? 저 치킨 뭐냐? 치킨 뭐? 뭐냐고? 밥 먹었어 왜? 먹었다고? 밥 먹었어 왜? 이거 내가 아까 사는 건데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 아, 사 먹어요. 진짜 현실에서 형이 화가 너무 나 너무 열려가지고 너무 열렸어 너무 열렸네요. 아직도 형제들도 있지만 남매들도 싸울 거 아니에요. 남매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싸움이 진짜 그래서 여동생이 형 제가 아까 이거 치킨 누가 먹었어? 야 엄태 일어나. 야 일어나. 너 치킨 네가 먹었어? 왜 먹었어? 배고파. 누구 배 안 고파? 너만 배고파? 야 너무 무서워. 빨리 가서 먹던지. 뭐 빨리 가서 먹어. 네가 먹었잖아. 지금 잠깐 나갔던 사이에. 지금 와야죠. 왜 먹냐고 그걸. 조세호 씨. 너무 치사해. 너무 불쌍하네.
표정이세요, 진짜. 생각하고 다니는 새끼가. 근데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왜 갑자기. KBS, KBS, KBS.